그리고 원상 화정관의 생활 문화 공간을 조성을 회복 기호 1번 문명순입니다. 주민 참여 공간을 확대하고 화정 돌림공원의 주민 친화형 숲을 조성할 후보 기호 1번 문명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정동 주민 여러분, 우리는 민주당입니다. 이제는 문명순입니다. 기호 1번 문명순입니다. 민주당을 선택해 주십시오. 기호 1번을 뽑아 주십시오. 문명순을 국회로 보내 주십시오. 일하는 국회 그리고 제대로 된 정치 펼쳐드릴 후보 기호 1번 문명순입니다. 더 행복한 정치, 민생을 챙기고 서민을 위한 복지정책, 그리고 국민과 가까이 가는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문명순입니다. 이제는 문명순입니다. 민주당입니다. 이제는 문명순입니다. 기호 1번 문명순을 선택해 주십시오. 오는 4월 15일 선거에 문명순 후보를 선택해 주셔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코로나19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덕양 주민을 지킬 수 있는 후보 기호 1번 문명순입니다. 감사합니다. 1번 문명순을 선택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민주당 기호 1번 문명순에게 보내주십시오. 당선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길 수 있는 후보, 제대로 된 정치 펼칠 수 있는 기호 1번 문명순을 선택해 주십시오. 기호 1번 문명순입니다. 문명순 기호 1번 문명순. 우리는 민주당입니다. 이제는 문명순입니다. 기호 1번 민주당을 선택해 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을 지켜주십시오. 반드시 코로나19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먹고 사는 경제 방역에 앞장설 수 있는 힘 있는 후보 기호 1번 문명순입니다. 서민 금융정책 전문가 기호 1번 문명순입니다. 기호 1번 문명순을 찍어주십시오. 우리는 민주당입니다.
이제는 본명선언입니다. 민주당을 선택해 주십시오. 본명선을 선택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민주당입니다. 이제는 본명선입니다. 이곳 화정광장을 지나가시는 덕양 주민 여러분, 그리고 화정동 주민 여러분, 집권 여당의 힘 있는 후보 본명선을 지켜봐 주십시오. 기호 1번 본명선을 눈여겨봐 주십시오. 이기는 힘, 제대로 된 정치 펼칠 수 있는 기호 1번 본명선을 선택해 주십시오. 반드시 화정발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창업 밸리를 지원을 확대하고, 그리고 화정과 대동간에 보행자 자전거도로 시한보도를 설치합니다. 대장천을 복합 개발해 원당 그리고 화정관 생활문화공간을 조성합니다. 주민참여공간을 확대하고 화정근린공원 주민친화형 숲을 공원할 수 있는 후보 기호 1번 문명선입니다. 집권여당의 힘있는 후보 기호 1번 문재인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민주당을 선택해 주십시오. 민주당의 포를 몰아주십시오. 압도적으로 지지해 주십시오. 반드시 당선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제는 민주당입니다. 이제는 문명선입니다. 당당한 일꾼, 힘있는 후보, 기호 1번 문명선입니다. 오늘 이곳 화정광장에는 기호 1번 문명선 후보를 지지하는 많은 시민들이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고양시를 대표하고 경기도의를 대표하는 우리 시도 의원님들도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남은선 의원님 고맙습니다. 오늘 힘찬 촬영 유세 펼쳐주셨고요. 오늘 힘있는 목소리로 네, 대통령급의 유세를 펼쳐주신 윤영석 시의원님 감사합니다. 화영시민의 문화복지를 책임지고 계시는 김효금 시의원님 감사합니다. 경기도의 차세대 지도자이죠. 신정현 의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곁에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문명수 후보가 있습니다. 눈여겨봐 주시고, 그리고 손을 문도 잡아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반드시 4월 15일 선거에서 문명수 후보를 선택해 주십시오. 우리 덩치칸 캐릭터로 왔습니다. 네, 펭귄인데요. 펭수인가요? 네, 요즘 펭수는 아니고 네, 펭민? 펭민이에요. 네, 민주당을 사랑하는 펭귄, 펭민. 네. 감사합니다. 캐릭터도 와있고요. 우리 문명순 후보를 사랑하고 아끼는 지지자 시민들도 와계시고요. 자, 올라올 수 있을까요? 여기로 올라왔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그렇습니다. 힘들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국회로 갈 수 있는 후보, 이제 여의도가 구부 능선에 와 있습니다. 21대 국회의원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10%의 힘을 실어주십시오.
10%의 지지를 반드시 보내주십시오.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십시오. 대한민국의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단 한 사람의 후보,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문명순입니다. 박수와 함성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자리에 대한민국의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단 한 사람의 국회의원 후보, 더불어민주당 이곳 고향갑에 단수 공천하고 문재인 정부가 선택한 덕영의 새 일꾼, 화정의 새 일꾼, 기호 1번 문명순 후보가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후보님이 말씀을 너무 많이 하셔서 열정이 넘쳐서 지금 말하시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제가 대신해서 통역해드립니다. 네, 기호 몇 번이시죠? 1번. 1번 맞습니다. 정당은요? 1번. 정당도 1번이고 이름은? 문명수. 살아있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오는 4월 15일 선거에서 꼭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문명수를 선택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화정 주민 여러분, 덕양 구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고향갑 국회의원 후보 기호 1번 문명순입니다. 우리 화정의 경제를 살릴 사람 기호 몇 번입니까? 1번. 우리 덕양의 변화를 가져올 사람 기호 몇 번입니까? 1번. 맞습니다. 이제 사람이 바뀌면 우리 덕양이 바뀝니다. 문재인 정부의 화정 일꾼, 문재인 정부의 덕양 일꾼, 기호 1번 문명순입니다. 이제는 싸움꾼이 아니라 생활정치 일꾼이 국회의원을 해야 합니다. 우리 지역 그동안 균형발전에 목말라 했습니다. 이웃지역이 지하철이 여러 개가 거미줄처럼 얽힐 때 우리는 덕양은 다니던 기차도 끊어졌습니다. 기호 1번 문명순, 멈춰선 기차를 달리게 하겠습니다. 교외선을 복원합니다. 복선으로 전철화합니다. 기호 1번 문명순, 우리 화정의 경제를 두 배로, 화정의 브랜드 가치를 두 배로 세우겠습니다. 존경하는 화정 주민 여러분, 덕양 주민 여러분, 사통팔달 교통 중심 화정을 만들겠습니다. 기호 1번 문명순, 고양선 화정 지구역을 조기에 해내겠습니다. 대곡 소사선 조기에 해내겠습니다. 바로 옆 대곡역 건강포도블록 연결합니다. 인구 100만이 넘고도 우리 아이들은 먼 도시로 대학을 다녀야 했습니다. 기호 1번 문명순, 우리의 고향에 폴리텍대학, 종합대학, 신입대학을 유치하겠습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강한 집권여당 민주당만이, 강한 집권여당 민주당만이 기호 1번 문명순이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해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민주당을 사용해 주십시오. 여당을 선택해야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더 풍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화정 주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문명순,
우리 동양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긴밀히 협조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경기도지사, 이재준 고양시장과 원팀입니다. 우리 도의원들, 시의원들과 함께 원팀입니다. 우리 원팀이 우리 화정 지역 발전을 위해, 우리 고향의 발전을 위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기호 1번 문명순,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기호 1번 문명순, 고향의 발전을 위해 기호 1번 문명순, 화정의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 기호 1번 문명순입니다. 이제는 민주당을 사용해 주십시오. 대공역세권 개발 기호 1번 문명순이 합니다. 사통팔달 교통중심 화정 기호 1번 문명순이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먼 도시로 통학하지 않게 우리 고양시에서 대학을 다닐 수 있게 기호 1번 문명순이 합니다.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민주당만이, 강한 집권여당 민주당만이 해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중앙정치에만 매몰된 싸움꾼이 아니라 생활정치 일꾼, 제대로 일해내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화정 일꾼, 화정사는 쌍둥이 엄마 문명순, 문재인 정부의 금융경제특위위원장 기호 1번 문명순을 사용해 주십시오. 사람이 바뀌어야 화정이 바뀝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덕양이 바뀝니다. 이제 몇 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몇 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제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세 번 외쳐 주십시오. 문명순, 문명순, 문명순. 존경하는 화정 주민 여러분, 사람을 바꾸면 우리 화정이 바뀝니다. 사람을 바꾸면 우리 동양이 바뀝니다. 이제는 강한 집권 여당 민주당을 사용해 주십시오. 민주당만이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 고향의 발전을 위해, 화정의 발전을 위해 더 잘 해낼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화정 주민 여러분, 덕양 주민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는 두 개의 전쟁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전쟁은 코로나 감염병을 극복한 후에도 우리 화정의 경제를 살리고 우리 고향의 경제를 살리는 일입니다. 저 기호 1번 문명순, 우리 덕양에, 우리 고향에 일자리 창출을 해내겠습니다. 경제의 혈맥인 금융, 양질의 기업, 금융 공기업 등을 많이 유치하겠습니다. 공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교통 편의를 높이고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을 위해서 민생 경제를 더 많이 우리 민주당과 함께 해낼 수 있습니다. 40년 금융 현장에서 키워진 금융 경제 전문가 문명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선대본의 금융경제특위위원장 문명순, 우리 화정의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 경제 발전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따뜻한 금융, 포용적 금융 입법을 발의하겠습니다. 우리 덕양의 소상공인, 중소기업자,
자영업자들이 허리쭉 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문명순. 이제는 민주당을 사용해 주십시오. 강한 집권여당 민주당만이 이 모든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집권여당 민주당만이, 기호 1번 문명수만이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중앙정부와 함께, 경기도지사와 함께, 이세준 고양시장과 함께 원팀을 이뤄 지역경제 발전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이 불편하셨습니까? 이제 우리 화정은 변해야 합니다. 싸움꾼 대신 살림꾼, 말꾼 대신 일꾼, 제대로 일해내는 강한 집권 여당의 후보가 필요합니다. 화정 사는 쌍둥이 엄마 문명순, 화정의 경제 전문가 문명순, 우리 화정의 발전을 위해 기호 1번 문명순, 우리 고향의 발전을 위해 기호 1번 문명순,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기호 1번 문명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기호 1번 문명순을 선택해 주십시오. 민주당을 사용해 주십시오. 민주당을 찍으면 민주당이 됩니다. 지난 총선에서, 2016년 20대 총선에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단 한 석의 차이로 제1정당이 되었습니다. 단 한 석의 차이로 민주당은 국회의장을 지켜낼 수 있었고 촛불 정부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화정 주민 여러분, 고향갑 주민 여러분, 저 문명순 바로 그 소중한 한 석을 우리 고향갑에서 채우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우리 고향갑 발전을 위한 최후의 보루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화정 주민 여러분, 덕양 주민 여러분, 이제는 민주당입니다. 이제는 기호 1번 문명순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팽이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문명순 후보를 힘차게 세 번 연호해 주십시오. 문명순.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팽민, 네, 우리 친구는 이름이 팽민이에요. 이쪽으로 오세요. 두 사람이 등을 딱 돌려봐요. 등을 돌리세요. 그렇죠. 자, 이제 하나 둘 셋 하면 두 사람이 마음이 잘 맞는지, 우리 후보와 우리 덕양구민 유권자들의 마음이 잘 맞는지 간단한 테스트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오른쪽 아니면 왼쪽으로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보기를 돌려서 같은 방향을 보면 당선입니다. 아시겠죠? 준비됐습니까? 자, 광장 쪽으로 준비! 다 같이 카운트다운 시작! 하나, 둘, 셋! 돌려주세요! 오! 네, 당선됐습니다. 유권자와 한마음 되고, 주민과 한마음 되고, 그리고 이곳 화정과 하나 되는 우리 문명순 후보를 반드시 압도적으로 지지해 주십시오. 국회로 보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신나는 율동 보시고 저희는 이제 차량 유세로 다시 주민들 곁으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즐겨주십시오. 힘있는 집권 여당의 후보 기호 1번 문명순입니다. 문명순을 선택해 주십시오. 민주당을 찍으면 민주당이 됩니다.
국경선을 선택해 주시죠. 화산발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고향과 분위기가 어떠신지 한 말씀 부탁하신답니다. 네, 그동안 우리 고향과 분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지역 발전을 소망하는 우리 주민들의 열망이 아주 강합니다. 저 기호 1번 문명순 우리 고향갑 지역의 균형 발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통, 교육, 복지 프로젝트 그리고 공기업 유치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따뜻한 금융 부분 제대로 해내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지역에서는 중앙 정치에 매몰된 지역 경제를 제대로 살피지 않는 그 정치인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의 열망이 너무 안 들려서 못하겠어요. 너무 안 들려서. 다 들리 지금 마이크로 소리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들어가 있어요. 네. 새로 하면 돼요. 다시 할게요. 다시 할게요. 너무 시끄러우니까 내가 말을 네, 못하겠습니다. 이제 새로 질문했다 치고 시작. 안녕하세요. 고향갑 국회의원 후보 기호 1번 문명순입니다. 그동안 우리 고향갑 지역은 균형 발전에 대해서 또 지역 발전에 대한 주민들의 열망이 아주 컸습니다. 그동안 중앙 정치에 매몰된 국회의원이 있다 보니 좀 지역을 살뜰히 챙길 그 생활 정치 국회의원에 대한 그러한 열망이 깊었습니다. 저 민주당 문명순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교통, 교육, 복지 프로젝트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하고 공기업 유치 등을 통해서 또 따뜻한 금융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생활 정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에만 매몰되어 지역에서 소외감을 받지 않게끔 구석구석 현장을 찾아다니며 소통해 왔습니다. 이제 그러한 진정성을 우리 주민들께서 느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위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사나 그런 부분 대신에 구석구석 특히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지역의 목소리를 현안을 듣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사타파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시사타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4.15 총선은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 그리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그리고 우리 지역의 발전과 민생 경제를 챙기기 위한 소중한 기회입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단 한 석의 차이로 제1당이 되었습니다. 그 소중한 한 석 덕분에 우리는 국회의장을 지킬 수 있었고 촛불 정부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바로 소중한 한 석을 이곳 고향 갑에서 저 문명순이 채우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한 최후의 보루 마중물이 또한 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지켜봐 주십시오. 시사타파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당선되시기 바랍니다.